네, 캔방송 인터뷰. 오늘은 육동일 자유한국당 신당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예전서부터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뵀습니다만, 저는 뭐 교수님 교수님 그러시다가 갑자기 또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네. 되니까 방송이니까 좀 양해를 좀 아니, 해주시기 물론입니다. 바랍니다. 저는. 네. 먼저 자유한국당 대전 시당 위원장님으로 선출된 것이 9월 3일로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이 되는데요.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따로 알아보니까 선출되셨다더라고요. 절차에 저희도 의해서. 당의 절차가 공식적인 절차가 선출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지지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육동일 위원장님을 선출한 이유, 본인은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방송에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당위원장에 선출이 된 것은 아마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외면을 받았고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제 철저한 자아성찰 그리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현실 정치에서는 다소 좀 거리가 있었고 또 원외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그런 점에서 아마도 우리 대전시의 변화 또는 우리 보수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기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그런 중임을 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찌됐든 저도 고민과 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만 용기를 내서 맡게 됐는데 맡은 이상은 우리 그 보수 정통 보수당의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대전시당이 지금 우리 대전시정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마 선출받은 아마 동기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러한 자세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당 안팎의 변화와 쇄신의 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개혁일 것 같은데요. 변화와 개혁일 것 같은데. 최근에 전원택 자유한국당 그 네. 조직공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두고 당 안팎에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당 위원장님으로서 또 나름대로의 그 의견을 피력하고 싶으신 부분이 좀 네.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딜레마에 있거든요. 지난 정권 문제를 놓고 탄핵, 대통령이 탄핵도 됐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하는 분열, 대립도 격하게 있었고, 이제 아직도 그 부분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 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서로 뭐 친박 비박 사이에서 개혁은 자칫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을 이제 나는 남고 상대방을 개혁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원택 조광특위위원장을 모셨는데 그분도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는 또 높고요. 아마 어떤 분이 오셔도 아마 이 우리 당내의 이 딜레마를 풀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분은 정치 평론가로서 아주 그 명성을 날렸지만 사실 현실 정치에 와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아마 이제 뭐좀 지켜보고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협위원장이 전원 사퇴를 했고 지금은
당무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상당 부분 당협 위원장들의 교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투명한 당무감사가 진행되어야 될 테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친박 비박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복당파다 뭐 잔류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개혁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저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그분께서도 그러한 뭐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했다가 작은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당이 근본적으로 혁신이 되고 국민의 기대 눈높이보다 더 높은 개혁을 통해서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정당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최근에 정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무관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당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정통 보수 당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가 제시돼서 국민의 공감대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숙제가 우선 급하게 남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적 청산이 이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뭐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거는 오히려 그 앞서 제가 제시한 부분보다는 인적 청산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건데 이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세 번째는 사람도 바꾸지만 당의 시스템. 당의 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또 당의 경직된 문화. 또 뭐 이 그 제도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이제 뭐 결정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혁이 돼야지 사람만 바뀐다고 개혁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보수 통합만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개혁이 또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반 안으로 지금 다가섰어요. 지금 시당 위원장님께서도 무한 책임을 지금 지고 계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대전에서의 그 돌아다니시면 알겠지만 느낌. 사실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길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입니다. 그 저도 이제 많이 다녀보면 아직도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당에 실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당의 개혁을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없이 치솟기만 하던 현 정권 대통령과 통합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지도도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불만도 생기고요. 뭐 그것은 우선 뭐 남북 관계가 다소 지척거리고 있고 또 가장 심각한 건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서민들이 지금 한글 상황에 와 있거든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리고 경제 수치는 전부 다 IMF 때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그것이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서 이제 종전에 이렇게 높은 지지도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그러한 실망이 저희 한국당의 지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당 보수당이 정신 차려서 개혁을 하고 이제 수권 정당 또 새로운 보수로서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뭐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이 네. 다시 한번 그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뭐 여권이 있으면은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의 협력과 견제가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건강한 정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최근에 시당위원장님께서 대전시의 5개구청 아닙니까? 네. 5개구청의 감시와 견제를 좀 철저히 하라. 뭐 이런 지금 지시를 네.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6.13 지방선거가 완전히 이 기울어진 결과를 냈거든요. 네. 특히 이 지방선거는 반드시 선거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없는 지방선거, 다시 말해서 지역에 이슈가 없었고요. 또 지역 인물에 대한 검증도 생략됐고 또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안 했습니다. 이른바 이 산무선거가 이루어진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정에 독주 현상을 낳고 있고 네. 또 지금 가뜩이나 우리 대전시가 쇠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금 시정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또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뭐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거든요. 네. 시의회와 구의회인데 지난 선거에서 시의회 우리 대전시의회 정원 22명 중에 한 명만 그것도 비례대표 한 명만 자유한국당이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한 명만 가지고 야당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시정에 많은 견제, 비판, 뭐 대안 제시 이런 기능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한 분에 대한 의정활동을 전폭 지원하고 또 우리 시당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보완 역할을 해서 대전 시정의 견제 비판 기능을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네네. 하는 차원에서 그런 네.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이제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동안의 시정에 관한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거나 무관심했었는데 네. 야당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 시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우 진보 보수가 양날개짓을 열심히 해서 네. 이제 멀리 네. 이제 바르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선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뭐 시당 위원장님께서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자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시의원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명. 네. 네. 사실은 견제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요. 불가능하죠. 예, 네, 물리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남들 보완책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시의원 한 분에 대해서는 충실한 견제 비판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전임 시의원 전에 시의원 했던 네, 분 네. 중에 이제 이번에 네. 실패했거나 이제 출마 안 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가 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런 그 작은 의미의 팀 단위의 자문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준다면. 네. 그분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거고 네. 또 이제 그동안 실종되어 있는 견제 비판 기능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저도 뭐 시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시당 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도울 수 있는 걸 돕고 또 그분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서 네. 그런 걸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자유한국당에 지금 엄청난 변화 그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거의 뭐 공멸할 위기다. 네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전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이런 견제와 이 비판의 소리가 좀 건강하게 나와야 예, 사실은 좀 민주주의가 사실 꽃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변하기 위해서는 전임 그 인적 천상과. 네.
나름대로 시스템을 보완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제 전임 시의원 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전 정권에 그 유지가 됐던 현직 그 정치 위정자들과의 또 어떤 이 거래,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들 또 참여하셔서 좀 같이 이렇게 박자를 맞춰 나가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물론 이제 다 두 부분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시대 흐름, 국민의 기대, 눈높이, 이것을 잘 읽어내지 못했고, 거기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또 여성들, 또 약자들,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따뜻한 손길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보수 한국당인, 보수당인 한국당을 이제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책, 또 그분들도 우리 당에 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토양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지난 뭐 역할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거나 또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네. 동참을 시키겠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은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을 오픈하고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숙제를 안고 네.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육동일 이제 시당위원장님은 굉장히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기뻤을 때와 이 슬펐을 때 이 폭이 엄청나게 저는 누구보다도 큰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장 기뻤을 때와 또 가장 슬펐을 때가 어느 때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습니다만. 그러네요. 네. 그 뭐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을 뭐 30년 이상 했고 네. 예. 또 이렇게 이 나이에 오다 보니까 뭐 수많은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죠. 희노애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보면 우선 슬픈 일부터 먼저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것은 뭐 정치적으로 뜻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뭐 슬프고 뭐 기쁘다고 생각 안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에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네.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을 때다. 그렇게 저는 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을 했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지지를 해주셨고 또 어머니는 특히 자상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펐고 네. 또 그 부분이 2010년에 제가 이제 현실 정치에 뜻을 두기 시작한 때입니다. 아, 네. 그리고 공교롭게 그때 이제 선거를 나가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당시에 어머니가 편찮으 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치를 선거를 접고 네. 네, 선거를 접고 그 어머니의 임종을 또 저 병환을 지키는 병실을 네네. 지키는 뭐 그렇게까지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네. 그 생각만 하면 굉장히 애절한 생각 같습니다.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 정치를 또 하게 됐던 것도 어머님 역할이 좀 크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제가 그 무렵에 고민을 좀 했어요. 큰 뭐 정치를 한다는 거는 큰 일을 하는 건데 네. 개인적인 관계 이렇게 때문에 그 뜻을 못 핀다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네. 또 저는 또 뭐 선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어머님의 돌아가시는 건 한 번뿐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선거를 접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억이 유난히 많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제가 네. 만일 선거를 나가고 어머님의 그 병환을 무시하고 병실을 지키지 않았다면 네네.
평생 후회를 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네. 뭐 슬퍼지기도 하고 네. 그립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또 질문을 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물을 쏟으실 것 같아서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촉촉이 메셨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한번 알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럼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어요? 네, 기뻤을 네. 때도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제가 대전중학교에 합격했을 때가 제일 기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 당시 국민학교 때도 시험을 쳤고 제가 이제 중앙국민학교를 나온 중앙초등학교를 네. 예, 나왔는데 예, 예. 대전에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이제 시험을 아주 경쟁적인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 대학을 다 시험을 봤습니다만 네. 왜 기뻤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 했어요. 네. 그런데 중학교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네네. 어렵더라고요 시험이 네. 긴장도 하고 예예. 그래서 이거 떨어지겠다 잘못하면 이제 물론 이제 주위에서는 다 당연히 합격할 걸로 학교에서는 봤는데 시험을 의외로 못 봐서 이거 떨어지면 이거 큰 망신이고 학교에 누가 되고 부모님에 대한 이게 뭐 불효가 되고 여러 가지 고민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부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 채점을 하고 이 발표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한 제가 생각하기에 한 열흘 보름 네, 막 이 정도 긴 시간에 기다렸고 또 발표를요 라디오 방송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뭐 예, 3번, 5번, 네. 뭐 10번 뭐 이런 식으로. 네. 물론 이제 그 후에 이제 방을 학교에 써붙인 방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굉장히 막 떨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던 그 네. 모습이 네.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네.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웠고요. 또 대전중학교에 가서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꿈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학창시절이 시작됐고 또 그 후에도 이제 뭐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좋은 토대가 됐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기쁜 결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만 그 라디오에서 네. 뭐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불러줬던 예, 맞습니다. 늦은 시간에 예. 불러줬던 난수표 같이 예. 3번, 7번 뭐 그게 10번. 지금도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참 맞아요. 어릴 때인데 지금도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입시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대단히 치열했죠. 예, 더군다나 네.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겨울에 시험을 봤거든요. 네. 체력장도 시험을 봤어요. 시험 이제 필기 시험을 본 다음 체력장. 그 추운 손이 꽁꽁 얼은 날에 턱걸이를 하는데 턱걸이를 20번을 해야 이제 만점을 받습니다. 근데 다 학부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턱걸이를 하는 거예요. 네. 학부형들이 다 막 같이 힘을 쓰는 거죠. 네. 같이 막 박수를 예, 치고 막 예. 몸부림을 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하여튼 또 그런 또 기쁨과 슬픔이 또 교차했던 나름대로 우리 육동일 시당위원장님의 그 인생사를 잠깐 접해봤고요. 네. 자, 시당위원장님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자시 아니십니까? 당직자시죠? 당직자. 당직자죠. 네, 당직자시죠. 현 정권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물론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더군다나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난 정권이 여러 가지 과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뭐 대통령도 두 분이나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불행한 일이죠. 네. 그리고 어찌됐든 뭐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반성 내지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 남북관계의 평화를 조성하고 네. 이제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이 그 과정과 이제 네. 그 통이나 평화나 통일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고민하는 문제들이 너무 좀 성급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 안보 문제는 다른 거는 뭐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어도 안보 문제만큼 한 번 실수는 영원한 이제 파멸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우려가 되고 그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는 우리 그 한미 관계도 조금 네. 분열이 생기고 또 핵폐기 문제도 조금 지연이 되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도 다소 이제 우려감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네. 아, 경제 문제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결국은 이제 이 소외계층, 서민계층, 청년계층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공약도 내놓았고 또 그런 약속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는 소득 주도의 경제성 정책을 뭐 했다든지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도와 의도, 의지는 좋았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거든요. 고용 참사가 되고 성장은 둔화되고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고 강남 부자는 더 잘 살고 이런 결과가 이게 정말 약속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서민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앉을 정도로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의 지금 뭐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정권의 기간이 더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정권이 실패로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패로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는 그 정책 사안 하나보다 더 제가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이 정책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게 전부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청와대에서 뭐 여러 가지 이념이나 또는 뭐 이 어떤 정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집행하는 거는 행정부서 장관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역할 분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한 거를 그냥 집행기관인 각 부처에 그냥 넘겨서 장관이 그냥 뭐 읽어보는 정도의 이게 이 과정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어떤 좋은 정책도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 현장감도 부족할 테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생각과 이념만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는 정책이 성공을 못합니다. 이제는 그 정책에 대한 그 절차와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정책이 성공하려면 협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네. 그냥 청와대에서 생각한 비서실들이 생각한 걸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이상적인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도 이 정권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네. 지금 5년마다 또 지난 정권 5년도 안 된 사이에 대통령이 초창기 지지가 치솟던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레임덕에 걸려서 다 실패한 대통령 네. 계속해서 실패한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고 또 정권도 5년마다 이렇게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가져오는 네. 이러한 방식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걱정이 된다.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뭐 더 성찰하고 반성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은 네네.
어떤 현 정부를 보는 입장도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대단히 지금 많이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하루속히 네. 이 정권 운영의 시스템을 바꾸고 네. 또 두루 인재를 기용하고 경제정책은 경제로 풀어야지 정치로 풀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표와 관련해서 정책을 경제정책을 보려고 하면은 실패한다. 이게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국민들에게 많은 뭐 복지를 주고 무상복지를 하고 높은 최저임금제를 주고 뭐 다 모든 거를 혜택을 준다는 자체가 열광하고 다 좋지요. 국가가 망할 때까지 열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광하는데 근데 어느 날 국가가 파탄이 나고 국가가 아주 뭐 망해서 먹을 게 없는 정도의 그 잘 사는 나라가 근데 우리도 설령 그렇게 가지는 않고 안 돼야 되지만 어떻게 이상하게 방향은 자꾸 그쪽으로 가는 방향의 이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하루속히 새 마음과 새 비전, 새 시스템, 새 정책을 가지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당도 지금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문회를 통해서도 많이 그런 거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야당은 너무 반대만 한다. 뭐 무슨 말을 못하게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저 시당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강한 정책을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아마 남북이 교류가 되면 아마 평양 목루에 가서 제일 먼저 평양냉면 드실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보 정당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통일을 우리가 원한다면 독일의 통일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네. 필요가 네, 있는데 네. 독일 통일도 이게 굉장히 그 불가능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독일도 네. 동서독으로 이제 네. 갈리고 나서 거기 뭐 소련이라는 뭐 절대 강자가 있었고 그렇죠. 저 동서독이 이렇게 통일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냉전 시대에 평화의 물꼬를 튼 거는 진보당이었어요. 네. 그 브란트 총리가 1970년대 네. 이제 네. 물꼬를 텄죠. 평화에 네. 3인당. 그런데 그 분위기를 이어서 통일을 완성한 거는 보수당입니다. 콜 총리, 기민당이 콜 총리가 네. 이제 왜냐하면 통일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경제도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뭐 1대1 마르크로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감당한 거는 네. 서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독이 그러한 역할, 그러한 능력을 가진 거는 기민당입니다. 네네. 보수당이에요. 네. 통일을 완성한 거는 보수당이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진보당이 통일을 분위기를 조성한 거는 좀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무리하게 통일까지 완수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고 국민의 부담이 커지죠.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물꼬를 튼 걸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협력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스웨덴이 오늘날 복지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스웨덴도 복지 문제를 성장을 다 한 다음에 복지를 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1인당 개인 소득이 낮을 때부터 복지 문제를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동시에 그걸 끌고 가느냐,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게 굉장히 그들이 고민한 문제고 성공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동안은 성장만 하다가 성장 2만 불, 3만 불 돼야 분배한다. 또 지금은 분배를 하니까 성장이 된다라는 이상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걸 이분화시키는 거죠. 성장과 분배를. 그런데 저는 성장은 보수당. 저 분배는 뭐 진보당 이렇게 서로 그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 오늘날 스웨덴의 복지국가 된 데도 보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진보당도 그 보수당의 역할을 인정하고 네. 협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 간에 서로 적폐 세력, 네. 적은 타도와 적폐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혼란과 극심한 대립이 있다. 저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르게 날기 위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가 균형을 유지해서 힘찬 날개짓을 해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아마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국민이 다 바라는 것이 이제 이 정권 말기에 불운한 어떤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그 폐단을 더 이상 이제 연장해서는 안 된다. 막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신 우리 육동일 시당위원장님의 네.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이제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이 되셨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을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네네. 하시죠. 네. 지금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지금 어렵습니다. 한동안 우리 대전시가 10년 전까지 2000년도까지만 해도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서 아주 작은 뭐 인구 3천 명 정도의 이 도시가 지금 15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데 최근에 10년 전서부터 대전이 지금 굉장히 좀 쇠퇴, 침체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경제는 또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이 됐어요. 또 우리 대전 시민들은 삼남 사람들이 다 모여서 평화롭게 살던 도시였습니다. 호남, 뭐 영남, 네, 충청. 네.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 지역으로 우리 대전 시민을 나눴어요. 호남끼리 뭉치게 하고 영남끼리 뭉치게 하고 충청끼리 뭐 뭉치게 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용당하는 지역적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대전의 모임은 다 대전 사람이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대전에 살면서도 호남, 끼리 뭉쳐서 이익을 추구하고 영남끼리 뭉쳐서 추구하고 이런 분열된 도시 우리가 이른바 같이 통합하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에서 분열되는 도시 쇠퇴하는 도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전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이걸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시장 그것도 민주당 정부죠. 그때도 중도 하차했습니다만 제대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끝났어요. 재판만 하다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시정부를 장악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문제를 풀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시민들이 기대하고 제가 느낄 만큼의 시정의 비전 정책 목표, 전략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 대전이 지금 저력과 매력과 활력을 다 잃고 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도시, 영혼이 없는 도시, 희망이 없는 도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빨리 우리가 이 대전 시민들의 그 자존심, 자부심,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대전의 세태 좌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대전 시민의 저력과 매력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또 비판하고 견제할 거는 견제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희 자유한국당을 이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얼마나 잘 변하고 있는지 또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애정어린 비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시민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을 빨리 만회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대전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네. 또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